안녕하십니까, 맘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콩자발입니다. 맘스 DC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드디어 맘스 DC가 러쉬 듀얼을 시작하는 첫 듀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매트를 바꾸고 서로 첫 러쉬 듀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서로의 리그 거댄 셔플. 일단 제 리그는 로드를 개척해 나가는 유가 덱입니다. 노의 야로몽이요. 야로몽 아닌데? 야로몽 아닌데? 어이구. 하나 남았길래. 아, 덱 소개를 하라고. 제 거는 루크 덱입니다. 그만둬라고, 그만둬라고 말해도 이미 늦었어. 자, 그럼 선호공을 정해보도록 할까요? 자, 간다. 선호공을 저는 운명의 다이스롤 1. 2. 우리는 뭔 주사위 수준이. 선호공을 정해주시죠. 성공! 부공! 3, 2, 1. 듀얼! 러쉬! 러쉬 듀얼! 첫 패는 4장, 그리고 한 장, 한 턴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러쉬 듀얼의 차이점이지. 투게치 드래곤. 오! 드래곤라이트. 오! 아, 잠깐만, 시작부터? 설마 시작부터? 시작부터. 시작부터. 설마 시작부터, 진짜로. 정말이야? 드래곤라이트까지. 또 있어. 드래곤라이트와 트위레치 드래곤을 어드밴스 소환. 아, 잠 설마. 호응, 상응, 인간도 다 나타나라. 바이오롱장, 용의자사, 드래곤릭 슬레이어. 우와. 그래서. 더랜드입니다. 카드 세트 다 했어. 뭐? 제 턴! 드로우! 아, 망했다. 어떡하냐. 우선 저 자리 카드 3장을 세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닥속닥 요정을 일반 소환, 속닥속닥 요정을 제물로 거치는 것으로, 하이드로메이션을 어드밴스 소환, 하이드로메디션 드라고라이트한테 하이드로 펌프! 펑! 더랜드입니다. 러쉬 듀얼은 패가 총 5장이 들도록 들어갈 수 있죠! 들어! 아우, 진짜 우리 둘 다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Come on, come on. 드래곤 라이트.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저거? 대게 3장밖에 안 들어있는데 3장을 벌써 다 뽑았다고? 드래곤 라이트. 어? 어드밴스. 아. 나와, 파이어! 자, 가디언. 가디건 아닙니다.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다 이겼네. 아시죠? 그래서, 뭐. 뭔가. 드래곤이 슬레이어 같은 걸로? 응. 아, 600 데미지. 파이어 가디언으로? 파이어 터태. 와, 아픈데. 엔드? 네, 턴 엔드. 내 턴! 러쉬 드로! 세트. 세트. 루미나스 샤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마검 밴스로 어드밴스 소환. 마법사 노이클 스트릭. 마법사들은 파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즉사할 뻔했어.
자리에 가다냐를 세트하고 더낸다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 둘 셋 야! 둘 셋 야! 그건 뭐야? 테노리 드라코. 테노리 드라코. 어드밴스 소환. 암흑의 용기사. 여기 왜 이렇게 어드밴스 소환을 잘해 저기는? 그러면은 공격을 해볼까? 어떻게 공격할 건데? 파이어 가디언으로 공격. 감정 카드. 파크 커튼. 공격력을 500점 내리겠다. 예? 응. 400 데미지. 슬레이어로 공격. 아니야. 으아. 용기사로 공격. 있다고. 응? 내장 된다고. 아, 그래? 답하게 치워. 치워. 보기 싫다. 엔딩가요? 저는 이제 제 턴. 내장을 어 시드로. 제 턴. 미스틱 딜러를 일반 소환. 오케이. 미스틱 딜러는 폐 마법 숫자 한 장을 묘지로 보내는 것도 한 장을 들어갈 수 있다. 한정판 스페라처. 미스틱 딜러를 제물로 하이드로메이션을 어드밴스 소환. 마법 카드 풍정의 가오를 발동. 폐 있는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것도 공격력을 1000 포인트 올리겠다. 가단의 패스 두 장을 직접 공격! 유효! 와가 제큐 크라이! 더 랜드다! 둘? 셋! 드로우!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드래곤 잡자. 핑크 드래곤. 아, 아! 효과, 순화. 그래, 이제 버리고. 스테이블 밖에 없네? 저거라도 어디야? 아, 큰일이다. 재물 있잖아. 그 장을 어드밴스 고 어, 드래곤이 슬레이어. 더 이상 두 번 하지 않네 그래도. 그리고 드래곤을 슬레이어로 공격. 용왕차. 와, 라이프 똑같아, 지금. 엔드. 어, 엔드. 다섯 장을. 드로. 두 장을. 세트. 얘 재물. 얘 재물. 엔드 하겠다. 하나, 둘, 셋! 자, 진행하시지! 제 공격 몬스터 다 있을 때. 아, 활용의 열쇠인가? 활용의 열쇠. 아, 이거 아 다행이다. 이거라서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또 있어. 아니 활용의 열쇠. 으아 안 돼. 내 역 내 역전의 수단 다크 리버레이션이. 그다음에 이거 이제 관통도 있는 거 아니야? 드래곤 배트. 드래곤 배트. 드래곤 빠따. 어드밴스. 아 그래비티 프레스 드래곤. 그리고 효과 발동은 안 돼. 어, 왜? 이제 안 되는. 아시죠? 드래곤이 슬레이어 용왕창! 악! 공격! 아! 턴 엔드! 레선! 내장을! 새로! 마법카드 리커버리 포스 발동! 뮤지의 마법카드 3장을 100으로 되돌리고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다! 내가 되돌릴 카드는 나고자 사용과 숙적 숙적 유적 미스틱 딜러! 난 이 카드에 이겼다! 드로우! 좋았어. 일단 초성은 깔렸다. 가라! 미스틱 딜러 소환! 미스틱 딜러 효과 발동! 루미나 샤먼을 뮤즈로 보내고 한 장을 드로! 이거에도 걸겠다! 세븐즈 로드인가? 자, 간다! 미스틱 딜러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세븐즈 로드 위치를 어드밴스 소환! 세븐즈로드 위치의 효과를 발동! 페이는 카드 한 장을 버리고 페에서
레벨 7 이상의 어둠 폭포 마법 서적을 특수 소환할 수 있지! 내 앞을 가로막는 벽도, 산도, 행성도! 전부 로드를 뚫고 나간다! 나타나! 세븐즈 로드 에디션! 이어서 이 효과로 소환한 게 세븐즈 로드 웨이션이었을 경우 위치의 공격력 400점 상승한다. 반전환 아검사의 썰어! 세븐즈 로드 웨이션의 효과를 발동! 엘리멘탈 로드! 내 묘지에 있는 속성은 어둠, 물, 빛, 화염, 물, 바람 총 6종류! 공격력은 1800점 상승해서 3900의 공격력을 갖게 되지. 가라 세븐즈 로드 에디션 제고딕 슬레이어를 공격. 세븐즈 매직 방두개 용접. 해간대 버리고. 아 파이어 카드는 카드 이거 굳이 안돼. 내 에이스 카드가 어 잠깐만 얘 파괴하면은 세븐즈 로드 위치로 공격. 아, 어렵다신가. 가라! 마카미! 여러분, 쿵자마님이 상대, 다른 몬스터를 파괴했다면 제가 다음 편에 역전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 러쉬 듀얼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빠이! 아, 재밌었다.